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부제품은 SY에서는 히어로 어셈블 SY279 버전인데요. 그 중에 토르입니다. 토르인데 멋있게 헬멧을 쓰고 있는 버전. 저는 이거 안 가고 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총 8가지 종류가 나왔는데요. DC 코믹스 2개 나왔고 나머지는 다 마블 캐릭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벤져스 팀도 있고 엑스맨도 있고 뭐 이제 어벤져스에다가 이거저거 갖다 끼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멋진 헬멧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보던 거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 레고 정품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어디 정품에 들어있겠지요. 그런 제품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멋질 것 같은데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왔고요. 이제 사우바에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오면 말고요. 자, 끼워주시고요. 예전에 그 토르 마블 정품 피규어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요 헬멧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패스합시다. 자, 하여튼 그 영화 제목이 토르였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버지한테 뭐 비겁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나라 쳐들어왔다고 그 얼음 나라인가? 거기 쳐들어갈 때 모자 쓰고 나와서 깽판 치고 갔다가 아버지한테 너 이제 왕자가 아니다 하고 쫓겨나죠. 이렇게 몸통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토를 씌워야겠지요. 토르의 망토 빠지면 시체지요. 토르하고 슈퍼맨은 빨간 망토 끼워주시고요. 얼굴 또 양쪽 되어 있는데 이건 왠지 좀 토르 같지가 않다 느낌이. 그렇죠? 턱수염이 좀 진하게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신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멋진 거 헬멧을 쫙 끼워주시면 됩니다. 오, 자, 맨날 보던 거에 대해서 독특한 느낌이죠. 오, 멋있는데. 야, 이거 헬멧 하나만 해도 괜찮게 좋은 거 건졌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이제 기존에 보이던 많이 보이는 그 토르 제품인데 맨날 보던 노란 머리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또 괜찮죠.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 거치대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블록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두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빨간 거 하나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토르 망치. 예, 토르 망치를 뭐 망치에 저번에 그 비전이 들어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뭐 저번에 얘기 나온 것 같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뭐 지문 인식이다 뭐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 하여튼 뭐 선택받은 자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받은 자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무슨 뭐 그렇다고 그 오딘이 와가지고 너 선택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그 뭐 심성이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예, 캐릭터들만 요 토르의 망치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비전 여기 있네. 예, 비전이 들 수 있고요. 봐, 토르 아빠 어디 갔나? 토르 아빠 잠깐만 나와주세요. 토르 아빠 여기 있네. 토르 아빠 예, 애꾸신 예, 토르 아빠 오딘 해가지고 세 분만 현재 토르의 망치를 들 수 있습니다. 토르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하여튼 뭐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그 토르 망치도 한번 저 판매하는 게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건 어떻게 보여드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토르의 망치를 들 수 있도록 예, 고귀한 삶을 사셔서 선택받은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지구를 구하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